남편과 함께했던 사역지에 남편은 없지만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과 자리를 보며 갑작스럽게 떠난 남편의 흔적을 찬찬히 찾아가며 그리워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. 캄보디아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고 이들이 내 가족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저희 가정은 이제 새롭게 캄보디아에 파송된 선교사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에게 남은 달려갈 길을 함께 가길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.